자, 두 번째 이슈는 HMM 인수와 관련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수 후보자들이 현금 마련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HMM 매각가가 5조 원에서 7조 원까지 꽤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인수하려면 현금 마련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HMM 인수를 위해서 기업들이 자금 마련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특히 하림그룹 계열사 페노션은 보유하고 있던 한진칼 지분을 전량 매도해 1,600억 원 규모의 현금을 마련했습니다. 동원그룹과 LX그룹도 관련 태스크포스를 꾸리는 등 그룹사 차원의 자금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보유한 HMM 주식 3억 9,879만 156주에 대한 지분인데요. 해당 지분은 38.9%입니다. 이게 뭐 40% 가까이 되네요. 네, 꽤 많은 양입니다. 예. 이제 여기에는 산은과 해진공이 보유하고 있는 2조 7천억 원 규모 연구채 중 1조 원어치를 주식으로 전환한 물량이 2억 주가 포함돼 있습니다. 시장에서 거론되는 매각 대금은 최소 5조 원에 달하고 있어서 각 인수 후보별로 자금 마련을 위한 물밑 작업이 한창인 모습입니다.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KDB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HMM 매각 측은 하림, 동원, LX그룹 등 인수 후보 세 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6일부터 두 달간의 실사 기간을 부여했습니다. 이제 실사를 통해서 어떤 기업이 인수를 할지 이제 관측에 들어가는 것인데요. 매각 주관을 맡은 삼성증권은 가상 데이터룸을 통해서 실사 자료를 제공하고 경영진과 실무진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다음 달 있을 본 입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림그룹 산하 페노션은 지난 16일 이사회를 열고 보유 중이던 한진칼 지분 5.8% 전량을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매각가는 주당 4만 1,710원으로 총 1,628억 원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실탄 마련을 위해서 지금 한진칼 지분도 판다 이런 이야기죠? 네, 맞습니다. 네. 페노션 측이 밝힌 처분 목적은 투자 수익 확보지만 7조 원이 넘는 HMM 인수자금 마련에 도움이 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페노션은 지난해 5월 1억 1천만 원을 투자해 한진칼 지분을 최초로 매입했습니다. 같은 해 12월 호반건설이 보유한 3,330만 890주를 1,259억 원에 추가 취득하면서 지분을 5.8%로 확대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페노션이 밝힌 지분 매입 목적 역시 단순 투자였습니다. 하지만 1년 5개월 만에 이룬 지분 매매로 페노션은 약 368억 원의 차익을 실현하게 됐습니다. 네. 이 주식을 팔아서 차익을 얻은 만큼 이제 이 금액이 HMM을 사는 데 보탬이 될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이제 또 하림은 사모펀드 운영사 JKL 파트너스와 손잡고 신한 국민 우리은행 미래에셋 NH투자증권과 함께 대주단 구성을 마쳤습니다. 하림이 확보 가능한 현금성 자산은 올해 1분기 말 기준으로 1조 6천억 원 수준이었지만 이번 지분 매각 등을 통해서 2조 원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지금 하림이 일단 유력한 인수 후보자로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외에도 HMM을 눈여겨보는 기업들이 많다고요. 이거 좀 짧게 할까요? 아, 네, 여전히 이 기업을 알아보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특히 네. 이제 동원그룹이라든지 아니면 LX그룹이라든지 여전히 이제 본인들도 인수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동원그룹, LX그룹이 지금 HMM을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하림을 포함해서 지금 세 개 정도가 상당히 좀 유력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하림이 가장 적극적이긴 하지만 네. 아직 결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혹시 잘못되면 뭐 매각이 무산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매각이 무산될 수 있는 가능성에도 좀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HMM 몸값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네. HMM 매각이 최종적으로 유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후보들이 현금을 계속 끌어모으고 있지만 5조에서 7조 원이나 되는 인수 금액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산은이 보유한 HMM 지분 39%의 가치는 약 6조 6천억 원으로 평가됐습니다. 네. 이제 매각 측이 적격 후보가
적격 후보가 없다고 판단하면 무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 네. 자, 일단 유찰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5조에서 7조 원에 이르는 매각 가격 때문에 상당히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11월 중순경에 본 입찰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